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Hello. 오늘 광주에서 또 우리 덕분 스쿨 모든 멤버들이 또 오셔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 다시 덕분에 유니버설 문화원이 빛나겠습니다. 이런 빛나야 될 때 아주 슬픈 일이 벌어졌죠.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이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직도 돌아가셨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했는데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이 안 갔을지 몰라도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구호 활동을 해오는 사람이라서 여러 나라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전화 받아서 뭔가를 한국에서도 시리아에 또는 터키에 이 피해 보는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와서가지고 제가 우리 덕분 성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함께 좀 우리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강연 원래 지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이런 모금 활동까지 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제가 있었던 그 요가 수행 단체가 아난다 마르가라는 단체인데 그 아난다 마르가의 뜻은 행복의 길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 같고 이 단체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 활동을 위해서 앞서갑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단체 카카오 채팅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못 들어왔었으면 여기에 전화번호를 남겨줬으면 우리 덕분 스쿨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제가 그 동영상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그 단체의 웹사이트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올려줬습니다. 이 단체 이름이 제가 이거를 쓸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A가 아난다라는 말이고 M은 마르가라는 뜻이고 U는 universal R는 relief T는 team 이런 약자로 만들어지는 단체인데 이 아무어티는 전 세계적으로 뭐 지진이 나든 홍수가 됐든 무슨 화산에서 피해 본 것들든 뭐 어떤 것이 이루어져도 사이클론이고 타이푼이고 다 어느 나라든지 그 지역에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UN, United Nation하고 등록된 비영리 단체예요. 왜 지금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이게 제가 80년도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활동할 때부터 United Nation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가 이 터키와 시리아에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또는 고아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봉사자들 모여서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다른 나라에 있는 본인들이 또 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 돈으로 이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영리 단체가 직접 나가서 어떤 거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국가가 하지 않은 일을 이 단체가 터키에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운동장에다가 수많은 가족들이 누구에는 엄마가 돌아갔었고 누구에는 아버지가 돌아갔었고 뭐 이런 슬픔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장에 텐트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린이 아이들이 꿈을 그 지진의 그 끔찍한 꿈들이 거기서 운동장에서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른들까지.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없어지기 위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명상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이 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끼보다는 시리아 상황이 더 아주 끔찍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무엇이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역시 막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텐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도 정부에서 비행기가 다섯 대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왔어요. 국가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그 다음에는 못해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 MRT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거기에 그 탕하는 어린이 아이들의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원이고 고아원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도 직접 하는 책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이 양화가. 그래서 이 양화지는 한국에도 있어요. 이 아난다마을과 한국 명상 단체라는 곳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한국에는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특분 학교에서 이 모금을 모여서 이거를 그 지역에 있는 도키 또는 아예 그 우리 시리아에다가 거기에 있는 계좌로 바로 우리가 보낼 것이고 또 이 일이 계속 연장해서 하면은 거기 피해보는 어린이 아이들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앞으로 가서 계속 뭐 학예품이든지 뭐가 필요할지 계속 소통을 해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계속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줘야 우리가 제대로 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사람한테 잘 부탁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 강연을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이고 우주의 널리
갇혀 있던 어두운 곳 모두 다 밝아지고 고통받던 모든 생명 즐거움 가득하며 분리된 줄 착각한 것 한순간이 깨달았네. 깨달은 모든 분들 가르침이 심요지. 만약 사람들이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 보세요. 일체가 마음이 짓지 않음 없도다. 분별심 내려놓아 관점 밝혀 덕분입니다. 이내 목숨 다도록 분별망성 하나 없이 무량수명 무량공명 생각하고 바라나니 마음 한결같이 빛으로 가득하며 생각 생각 광명을 떠나지 않도다. 광명만을 붙들고서 우주를 살펴보니 그 빛이 어디에도 비추지 않음 없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빛을 볼 수 있어 곳곳마다 극락중토 영원히 행복하도다. 무허 덕분입니다. 효심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어 허용하고 수용하니 무심해서 깨달음을 얻도다노. 덕분입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빛골이라 그러죠. 강주에 왔습니다. 강주 오늘 5.18 국립묘지 가서 우리 마음 아픈 분들 다 풀어드리고 오늘 새 출발하는 시간에 자, 새 출발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일단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런 것부터 하셨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지구에 오면 자,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마이크 이런 거 하나조차도 사용 설명서 딱 보고, 아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핸드폰 하나도 사용 설명서 보고 딱 보고 하는데, 아니, 이 지구에 와서 이 몸이 태어났는데, 이 몸의 사용 제품 사용 설명서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항상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지구가 생긴 이후 자기 자신에서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런 질문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부터 알려고 한 분들이 꾸준히 지구에서는 명맥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걸 바르게 아신 분들은 1%로 될똥말똥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답을 찾아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살짝 바꾸라고 해요. 질문을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꿔서 이제 생각을 유추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니까 야 숨을 쉬야 존재하네 이렇게 아주 쉽게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숨을 쉬려면 공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네. 이게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자, 자신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는 나는 먹어야 살아간다. 자, 먹으려 하니까 여러분은 농사를 지어야 살아가네. 자, 농사질을 하고 보니까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땅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네 이렇게 자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보면 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살아왔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늘 이렇게 해요 내가 하면서 내가 했다 이렇게 내가 한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늘 내가가 앞에 나와서 살아 이 내가가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이때는 늘 불평불만이 나온다. 이 길을 가면 늘 만나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이 지구에 오실 때 내 마음에 들라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면서 못 살겠다고 그래. 그 말 하는 자기는 마음에 들게 하는가? 자기도 상대방 마음에 들게 안 하면서 상대방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비를 건단 말이야.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딱 맞네 이렇게 긍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긍정으로 못 보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이 불평불만이 시작이 되면 이 길은 참으로 웃기는 길이에요. 생각 하나도, 여러분들 생각 하나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이 찡그린 얼굴이 돼요. 찡그린 얼굴이.
자, 말은 또 어떤 말을 할까요? 신경질적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행동은 또 어떻게 할까요? 보면 행동은 잘해주기를 바란다.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 길을 가면 늘 괴로움과 고통의 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을 보지 않고 뭘 누구를 탓한다. 뭐 코로나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심하면 부모를 탓하고 늘 탓. 자기가 선택한 이 길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런데 아이고 작은 요거 하나 우와 공기 덕분에 사네 그 다음에 먹어야 사네 농사 지은 덕분에 사네 아니 덕분에 산다 요거 하나 알았을 뿐인데 이것도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 곧바로 말이야 이거 아는데 1분이 안 걸린다는 거지 왜 그럴까? 이걸 왜 우리는 금방 알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은 깨달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이거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다. 그동안 내가 했다 이렇게 살던 인생이 자기는 이제부터는 덕분에 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삶으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했다 하는데 자기는 덕분에 합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 할 때 이거는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했으니까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길을 이제 타게 된다. 우리네 인생에 이 두 길밖에 없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자, 이 길을 타고 가면 이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이 감사한 마음의 출발이 딱 되면 이 길은 신기하게도 생각을 해도 긍정적인 생각이 나와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얼굴은 또 웃는 얼굴이 돼요. 웃는 얼굴이 돼요. 말은 또 따뜻한 말을 해요. 행동은 또 뭘 하느냐?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 자, 이 길을 가면 언제나 행복하게 된다. 너무나 쉽죠? 우리네 인생 길은 아예 선택하나요? 살짝 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하고 한번 질문 한번 딱 하고 어? 공기 덕분에 사네 딱 요거 하나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내가 앞에 나오는 이 인생을 살았다 내가 안다는 이 관점에서 인생을 샀다며. 그런데 이 질문하고 나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 질문하고 나서는 이렇게 덕분에 했습니다는 이 관점으로 살아간다. 이 관점으로 살아가면 이런 인생이 줄줄이 이렇게 다 깨어진다. 이 길을 가야지 우리네 인생은 절로 해결이 되는데 전부 다 이 길을 타면서 마지막 괴롭고 고통받는 이 길을 선택해놓고 탓을 한다. 예. 근데 이걸 아는 데는 이렇게 질문 하나 살짝 해서 하면 끝난다. 이거는 뭐 유치원 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다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고 그 자리에서 오, 덕분에 산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이 가르침을 누구도 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얼마나 이 길을 걷다가 힘들면 자, 살자 해야 되는데, 그걸 엎어놔보니까 자살이 되잖아. 이게 살자 해야 되는데,
이걸 엎어나니까 자살하는 것이 나온 거죠. 이걸 뒤엎어야 살자가 되는데. 이 길을 타면 이건 다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니까 우리 주위에 다 마이너스 기운이 계속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오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들이 힘들게 가로막게 되니까 풀릴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거 하나만 알고 살아도 세상은 쉽게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 이걸 모르는 걸 우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할 때 이때 사람이어야 이 말은 최소한 도와준 덕분인지는 알고 은혜에 보답해야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딱 안내를 하고 나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노래로 가르쳐야 그래야 팽생이 아니라 세세생생 안 잊어버려. 그래서 3000년 전에도 부처님은 꼭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면 그걸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때 당시에는 필기 도구가 없는데 노래로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데에도 그 칠렵굴에서 스님들 500명이 모여서 경전을 만들 때 제일 많이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다니는 게 아란존자니까 아란존자가 앞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이 500명이 맞습니다 하면 이제 하나가 통과가 돼. 왜? 맨날 들었던 곡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게 경전이란 이름이에요. 제가 이걸 노래로 하늘 땅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 아, 이렇게 해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야 은혜를 모르니 마치 사람이라 하리요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거다. 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지 다음 동작으로 이 자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거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 존재를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다음이에요. 관계는 아주 쉬워요. 저분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이 아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욕을 해도 전달이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 항상 상대에게 전달이 되니까 상대방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언제나 내한테 돌아왔을 때 나를 이롭게 하는 걸 보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고 성질 나면 막 가다가 엎어지라 그러고 막 오만 소리를 다 하고 이게 자기한테 돌아올 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걸 차근차근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내를 해도 되지만 오늘은 또 이 칠판이 없어 쉽게 코를 잡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도 돼요. 코 잡고
숨 안 쉬면 가잖아요. 숨 쉬려면 뭐가 필요해? 공기가 필요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실천으로 바로 보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보여줄게. 돌아가신 분 손은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하네요. 돌아가신 분 손 이렇게 딱 보면 손은 있는데 안 움직여. 어? 왜 손은 있는데 못 움직일까? 나는 손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도. 그럼 돌아가신 분은 손이 있었을 때 못 움직이는, 여기는 뭔가가 없었어. 여기는 손을 움직이는 것은 뭔가가 있었어. 이렇게 구분해서. 그럼 이 뭔가가 뭐냐? 이 뭔가가 기운이다. 아주 쉽죠? 기운이라고 그래, 기운. 우와! 나는 뭐냐? 이게 기운이다. 이렇게. 이 기운이 있으니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말도 안 해. 이 기운을 우리는 또 뭐라냐? 영어로 에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에너지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럼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가 불에 의하면 타느냐? 안 탄다. 물에 의하면 젖느냐? 안 젖는다. 그럼 땅에 묻어 묻히느냐? 안 묻힌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돌아가신 분 손하고 자기 손 구분하면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우와 나는 안 죽네. 이렇게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죽을까봐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졸업을 하겠대. 안 죽는 걸 알았으니까. 요거 하나도 이렇게 죽을까봐 하나 졸업하는 것도 이거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닫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야. 오랜 시간에 안 걸려. 다만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되니까 그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게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불생불멸 이렇게 남 봐도 없으니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또 이렇게도 말해요. 영생한다. 이렇게도 말한다. 이게 간단하게 이거 하나로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이렇게 쉽다는 것을 늘 주위에 안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은 쉬운 걸 안 하고 그렇게 어려운 걸 할까? 야,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 깨달을까? 이런 말에 속아서 그렇다. 원래 우리는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문제다. 즉각 정치 시간,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민 있은 것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스승께 인도하고 싶은데 문제도 납니다. 제가 좋은 부모가 못 된 때문인지 더 노력하며 기다려 하네요. 그네는 스승을 한번 뵌 적도 있는데 저희는 덕분만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자녀들을 인도해주는 데는 가장 묘한 양약이 하나 있는데 늘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면 평소에 안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럼 엄마는 왜 안 하는 걸 하냐고. 그러면 아 제가 이번에 덕분스쿨 스승님 뵀더만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면서 항상 입맛뿐끗하는 세계적인 인물하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시고 그리고 먼저 엄마가 이분에 스승님 뵙고 되게 혼났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당신 집에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 딱 부모를 선택해서 오는데 그 세계적인 인물을 못 알아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고 오히려 엄마가 혼났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인물 저희들을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좋은 대말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나 내보다는 한수이다 생각하고 질문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잘 지낼까요? 항상 상대방의 차원이 내보다 높다고 자녀를 보시면
자녀의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안내해 주신 멘토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멘토를 한번 추천한다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떡분석 그룹에 쳐보시고 거기 봐서 아 이분 정도면 내가 멘토를 삼아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선택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선택권을 자녀에게 주면 오히려 자녀가 선택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전 항상 먼저 여금제 청극 선사유 즉 그대는 지금 잘 들으라 극도로 잘 사유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극도로 잘 사유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여러분 사유의 끝 지점이고요. 지극한 사유는 오히려 사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 내려놓고 있으면 모든 것이 첫 번째 허용이 되고 두 번째는 수용이 되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거라. 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극선사유다. 지극한 자리에서 선 여기 뭐냐면 전체를 이해한다는 마음이고 사유는 그대로 생각하는데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딱 내려놓고 있으면 내 말이 잘 귀에 들어갈 거다가 쏙쏙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무심해서 들으세요 무심해서 가르침 받으세요 하는 말을 요즘은 덕분석으로 해주고 있죠. 그러면 무심이 전체에 가 있는 생각이라 전체가 한꺼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덕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위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그 위력을 발휘해서 나올 때 위덕이다 이렇게 쓰고요.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하는데 바르다는 것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걸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바르다는 것을 바를 정자 하나만 딱 써보시고 평생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할 때 발음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한자로 발을 정자를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자 발을 정자가 보였어요?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다 발을 정자 제일 먼저 이걸 보시고 이게 우리는 하나 요 한몸이다 요 상태를 기준으로 하시면 바르다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멈출 짓자, 그칠 짓자예요. 여기는 멈출 짓자, 그칠 짓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라고 항상 생각이 여기에 멈추어 있어야 된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발음은 딱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니까 이게 한 몸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면 이런 바른 행위가 돼요. 여기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고 한 몸은 이게 바른이 아닌 상태에서 행동을 이걸 뭐라냐면 개인의 욕망 혹은 욕심 이런 것에 여러분들의 발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다. 항상 전체가 한 몸이고 하나라는 생각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이 하나라는 생각에서 멈춰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시면 늘 발음에 대한 기준은 잡힌 것이고 그때 행하는 것은 바른 행위다.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 우리는 했는데 전체는 이 말이거든. 그러면 전체를 이롭게 이렇게 전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바른 행위인데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서는 우살라라 이렇게 영어로는 whole 전체를 이롭게 썸네스
이렇게 표현하고 윤재나 기준을 이렇게 두시고 그래서 전체가 이루어진 꾸살라 그 다음에 이 꾸살라인데 반대말은 아자를 붙여서 아꾸살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부처님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꾸살라는 행하고 아꾸살라는 행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똑같습니다 이게 발음이라서 전체가 하나고 한 몸이니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꾸살라면 이건 바른 행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진정한 자존감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오 진정한 자존감은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분별하지 않는 이 하얀 백지 상태 이때는 누구나 하나고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때는 온전하고 완전해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이때는 자, 존, 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어떤 비교도 분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므로 자존감이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 존, 심, 이 심은 이런 상대와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이라 이거는 이음해요. 내보다 못한 사람과 내보다 나은 사람, 즉 우등, 열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자존심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서 자신을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듯이 상대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는 삶,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옥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지옥 아주 쉬워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자리가 여러분들이 평화롭지 못한 상태다. 평화가 깨진 상태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이게 바로 천국이고 천당이죠. 그래서 밖에 보이는 지옥도 있지만 내 내면의 지옥을 먼저 보세요. 왜냐하면 밖이 똑같은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바깥 세상이 평화롭게 보이고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바깥 세상도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때 여러분에게는 지옥이 됩니다. 바로 아주 쉽죠. 내가 고마워하면 바로 천당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이 차이가 한 끗 차이고 생각 하나 차이다 한 생각 차이로 금방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지옥도 천당도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깥으로 고통받고 있죠 자, 배고픔의 고통, 헐벗음의 고통 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진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또 전쟁에 의해서 고통 이런 것도 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옥이에요. 이럴 때 얼른 따라가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 손길을 보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요. 자, PTSD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고통받는 분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마음의 평화는 먼저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은 분별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걸 우리는 무심이라 그러고 무심에 들면 제일 먼저 서서히 뭔가의 존재가 느껴오고요. 그 존재에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이 평온함. 평온함이 바로 여러분의 힘든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 이걸 우리는 또 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마음 상태 아주 쉽죠 마음으로 내려놓고 덕구입니다 입꼬리 살짝 올리고 계셔보세요 그냥 편하면서 편하게 쳐요 간단하게 관점 이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자신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을 왜 싸우게 되나요 이럴 때는 여러분 자, 자신과의 싸우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과의 싸움은 이 영이 일러준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일러주는데 요대로 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혼이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의 지식이나 이런 데서 해서 이렇게 일러준 이걸 따라하지 않고 자기가 끼어들어서 할 때 자신의 갈등이 일어나니 그때 자신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히 이 몸은 이 혼의 말을 듣는데 혼이 영의 말을 들으면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돼서 아주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이 혼이 끼어들어서 영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 몸뚱이조차도 또 고생을 시키는 거죠. 이럴 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고 이 혼이 내려놓아 줌으로써 영이 바로 육으로 행동 옮기게 도와주는 이 삶은 평화로운 자기 삶이다. 영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고 독이 오히려 뭐 쓰다가 말았어요. 자, 화가 오히려 복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때르릉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화가. 그렇게 위복이 되네요. 전화위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관측 이동이 돼서 아시겠죠? 화가 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화는 이 말, 봐라. 지나간 이게 지나간 과거를 봐라. 그 전부 다가 내가 지어서 내한테 온 건 줄 알고 이걸 바로 디딤돌로 삼아라.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복으로 바뀐다. 이서요. 복은 어떻게 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복은 한번 잘 봐봐라.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입으로도 노래 부르고 마음으로도 이 마음부터 늘 하나인 줄 알고 행동하면 된다. 복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아, 요거는 가. 덕구이도 남산도 지구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다. 그리고 왜 전쟁을 일으켜서 무수고 주이고 하는지 그 심리는 어떤 데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저지를 놓고 자연재해다 하고 자연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이 지구에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거는 완벽하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폭발할 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 지진이 바로 분노의 분출이에요. 지진이 일어나 화산 폭발 전부 다 사람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자연에다 떠넘기지 마세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야. 자연재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라고요. 그럼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고 무슨 얘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똑바로 모든 것이 사람의 책임인 줄 알고 저도 사람이니까 먼저 반성하고 제 책임입니다 하고 참여하고 항상 무심해서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만드세요. 이게 바로 지진을 예방하고 화산 폭발을 예방하고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는 치료길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 있으면 지구는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 명심하시고 명심해야 돼. 자연에다 떠넘기지 말라. 그러면 인간 마음이 만든다는 건 모순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음담의 양이 반드시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음일 때 왜 마음은 힘들까요? 온다는 것은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질문은 이렇게 밤 다음에 낮이 샌다 이렇게 그래서 늘 겨울 지나면 봄이 오지 않더냐 이게 계절에 어울리는 즉 순환하는 과정이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일밖에 없다는 걸 꼭 아세요. 더 좋은 일밖에 없다. 밤 지나면 날이 새듯이 말입니다.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알고 그럼 왜 힘드냐 하면 이 뒤에 온 더 좋은 일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지금 힘든 자리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밤에 캄캄한 밤에 날씨를 걸 생각하면 힘이 들지 않는데 지금 캄캄한 밤 거기다 신경을 쓸 때 힘들다. 때론 지금 여기 있을 때 오히려 생각나서 평화로울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말이죠. 뭐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다. 오히려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그 순간 여러분 평화로운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두 돌 안 된 애기가 자기 주장이 빠른 아이를 부모님이 어떻게 키워 잘 키울 수 있는 가르쳐 주셔서 두 돌 안 된 애기 아무 상관없이 전지전능한 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두 돌이니 안 되니 제발 알아두세요. 이게 영, 호, 육, 삼중구조로 모두가 되어 있고요. 특히 어릴 때는 이 혼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영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고집을 키운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빨리 알아듣고 네 알았습니다 하면 간단해요. 이게 어릴 때는 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이렇게 영혼이 와서 애기하고 놀면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때는 특별히 전도를 해서 즉 해탈을 시켜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돼. 제가 산부인과 이렇게 운영하는 원장님하고 아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관계에서 잘 아는데 아니, 밤만 되면 애기가 울어서 이 산부인과에 다른 애들까지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영혼 전도제를 해서 조용하게 잘 자도록. 왜냐하면 그게 유산 나타나면서 죽었던 인연들이 와서 그 있는 애들한테 영혼들이 와서 계속 막 이렇게 건드리니까 애들이 울고 그래서 영혼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이에 아시고 천도를 해주세요 하고 도와드리도록 그 이후로 괜찮다고 이렇게 어릴 때는 여러분들 고집 피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혼이 작동에 영혼이 와서 영향을 줄 때는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모로 있을 때 부모가 태아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멍한 상태와 깨달음과 차이는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멍한 상태에서 이게 청한 상태로 가져야 됩니다. 그냥 멍한 상태는 아무 의식이 없이 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내려놓아서 멍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맑아져야 됩니다. 그 단계로 가야 돼요. 때는 다 특징이 깨어있다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맑아지는 바람에 밝아지게 됩니다. 뭐 순서가 그렇습니다. 멍한 뒤에 청이 와야 되고 청 뒤에 명이 와야 되고 이 명 뒤에는 반드시 쾌가 와야 된다. 명쾌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다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흙탕물로 비유해서 보세요. 흙탕물을 자세히 보다 보면 차츰차츰 흙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맑아졌다. 그럴 때 다시 흔들어 보면 다시 흙탕물이 된다. 그럴 때 그 맑은 물을 쪼르륵 따라놓고 다른 그릇에 놔두면 흔들어도 흙탕물이 되지 않는다. 그걸 보림이라 그런데요. 맑아진 뒤에 밝아진 단계에 오면 그 밑에 조약돌도 보이고 소라도 보이고 이와 같이 그래서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 멍한 상태로 깨달은 차이는 깨어있느냐 알아차렸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선생님 덕분입니다. 귀한 가르침 덕분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시간을 빛나게 사용하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정리합시다. 자, 시간을 빛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빛나게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밤 사이에 안녕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밑바탕에 깔아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밤새 안녕한다고 생각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게 이렇게 지여자 처마를 입고 다녀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여자 처마.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생각이 딱 나가야 돼. 그러면 항상 지금에 있고 여기에 있고
처음이자 내가 밤새 안 일어났을 때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빛나게 사용하게 된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왜 무엇을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빛나게 살려면 반드시 여기에 몸도 빛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시간과 몸만 빛나게 쓰는 게 아니고 이 둘을 다 갖더라도 주위의 인연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빛나게 할 수 없으니 주위의 인연들까지 여러분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야 한다. 그걸 잊지 말고 삼박자를 갖춰야 빛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귀한 질문 해줬네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내 용량이 커야 돼요. 이 그릇이 커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경우도 우주가 망하지 않는다는 내가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가슴 사이즈를 키우시면 그리고 상대를 남으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 대통령 등 사람들은 이끄는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덕성을 갖추고 있나요?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도 덕성을 갖추지 않고도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덕성을 갖추려면 전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 속에 개체들 하나하나에 필요한 것을 내가 맞춤식 서비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를 하고 이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요즘 갖춰야 됩니다. 요리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리를 잘하려면 먼저 요리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죠.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되고 그때 만나보면 확실히 요리 잘하는 분은 달라요. 첫 번째, 각각의 맛을 소중히 여겨서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맛을 잘 살리는 분이 요리를 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역할,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하는 분이 사실은 능력자예요. 요리할 때도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한 분, 그런 요리를 잘하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 둘의 서로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부모는 자식에게 최소한 저를 부모로 선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고 그리고 자녀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늘 가지고 계세요. 함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은 또한 저희 부모가 되어주었으니까 제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답하는 마음을 하시면 언제나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적인 목표를 세워서 간다면 훨씬 더 달라지겠죠. 특히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자,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나요? 진정한 친구라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충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돼야지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 부린다 간다 오늘 함께 읽고 맙습니다. 절대란 어떤 것이고 상대란 어떤 것이에요? 자 절대는 여러분 이렇게 하얀 벽지를 절대라 생각하면 여기는 시간 공간이 멈춘 상태 즉 생각이 멈춘 상태 그 상태를 여러분 절대라 그리고 상대란 여러분이 분별할 때 상대세계가 보이지 나와 상대가 일어나는 다 상대세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뿌리 즉 선근이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선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선근이란 선을 여러분들이 착할 선자로 애써가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을 아까 전에 배웠던 이게 우살라로 애써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근본 내에서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늘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두가 이롭기를 바라는 이게 선한 마음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선근이다 이런 거하고 또 공부하는 마음 이런 것을 따로 특별히 선근이 있는 비다 이렇게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알고 있는 깨달아 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말입니다. 자, 세상은 모두 무상하다는데 무너지지 않는 선근은 없을까? 네, 세상이 무상하다는 말은, 자, 여러분, 내가 무상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세상은 이게 항상하다. 항상. 근데 이게 무상하다. 항상한 게 없다. 항상한 게 없다 말은 변한다.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분별로 볼 때는 늘 분별심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이럴 때 세상이 늘 보이는 쪽쪽 실상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심에서는 모든 생각이 쫙 끊어져서 일체가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여러분 눈에 보였던 모두가 없어지니 어? 내가 봤던 게 다 허상이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늘 변한다고 아는 당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아셔야 돼요. 변하는구나 하고 아는 그 당체는 변할 수가 없는 분인 듯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 바로 이게 여러분의 본심이다. 무너지지 않는 자리. 자, 그래서 이 하얀 백지, 즉 무심의 자리 이게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자리다. 거기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리다. 그리고 그이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창조주의 자리다. 여기가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빛이고 에너지인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적답 시간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 제외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을 제가 오늘 하나 해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보너스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 해주시면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또? 질문 공동이다 하시니까 하시네. 자, 빨리. 네, 스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덕분 스쿨에서 진행하고 있는 74차 101기도 고마운 표현 침묵 정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것이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로는 제가 스님께 배운 바로는 꼭 항상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니라 이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기 위해서 침묵을 못하는 것이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소통하고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사적인 얘기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스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접근스쿨에서 이런 기도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자주 연락했던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침묵 정리 중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좀 연락을 자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래도 침묵 정진을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사담을 또 너무 그렇게 자주 나누기는 또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아무 얘기도 또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한창 배움의 단계, 자기 자신을 더욱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이런 과정의 시간대에 와 있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 집에 가서 노다지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께서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 그렇지요. 뭐 친구들이 도와주고 서로 의리 있게 하죠. 아, 그런가?
그럼 그 친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그 부인이 있어. 그럼 그 친구가 네가 힘들 때 찾아갔을 때 그 친구 집에서 며칠이나 있겠느냐? 그런데 일주일은 재우겠죠. 근데 일주일 이상 대답을 못 하겠더라.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구하고 친구를 관리하거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을 중지하고 지금은 내가 숲이 우거진 나무로 바뀌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친구 일체 만나지 않고 뭐 전화하고 이런 자체를 끊었어요. 내가 먼저 숲이 우거진 나무가 되면 나중에 친구들이 힘들 때 찾아오면 내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 숲속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힘들면 내가 쌀이라도 팔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내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좋아하는 친구들 다 내려놓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 말씀. 뭐 대부분 친구하고 잘 지내놓으면 나중에 사실 내가 뭘 하든간에 내가 친구의 도움도 줄 수 있지만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은근한 그게 계산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친구들하고 지내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한창 이렇게 공부해서 자신을 성장해야 되는 시간에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이 우거진 나무가 된 뒤에 그 친구들이 찾아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로 바뀌어있자 하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 친구를 관리하는 데 시간 쓰기보다는 내가 우뚝 서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찾아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 바꾸고 그 이후로 친구들과 멀리하고 공부에 매진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친구한테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도 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우뚝 서서 정말 줄 게 많은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가 진정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드는 게 진정한 친구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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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광주에 오셨는데 우리 유니버설 문화원 박수국님 직접 이렇게 오늘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지구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유니버설 문화원 함께 지금 급한 불도 끄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고마운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더니 비상에 뭐 선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날 그날까지 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